이웃나라 몽골에서 미국과 아시아, 학계,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전문가들이 모여 버말타이 지속가능성 대화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2년 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컨퍼런스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버말타이 지속가능성 대화 컨퍼런스가 지난달 몽골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버말타이 지속가능성 대화 컨퍼런스는 미국과 아시아의 학계, 사회단체, 정부의 전문가들이 모여 2030 지속가능 목표 16번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2030 지속가능 목표 16번은 정의, 포용, 평화라는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며 2년 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I am very proud to see the TASD evolving into an annual tradition, a testament to the success of our dialogue initiative and the enduring partnerships we have cultivated. 또한 이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반기문 재단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지속가능 목표 16번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And we have no time to lose, no time to spare. What happens is up to us. So we must act now.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